지난 몇 개월간 열심히 했다.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었지만 그 시간도 아깝다 생각하고 다음 날이면 다시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한 이유 하나다. 빚 갚기 위해서.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했다. 유튜브에서도 나와 있듯이 금홍, 체험담,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와 같이 인터넷으로 접근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일들을 해내왔다. 빚을 갚아나가고 투자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지 않는 게 삶의 법칙 같다. 모든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나에게 온다는데 이게 왜 나에게 온지 모르겠다. 그래서 억울했다. 그래서 허무하고 허탈했다. 2월에 신랑이 진 빚, 나에게 다시 고백한 새로운 빚. 그러한 고백들을 들으며 나는 남편이란 사람으로 내가 인내하며 참아가며 같이 갚기 위해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 신뢰가 사실 많이 무너졌다. 상처받은 마음은 반죽이 말랑했다가 조금 굳어진 것처럼 이제 단단해지고 치유되나 싶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은 흔들리고 깨지고 말았다. 신랑이 고백한 추가적인 빚. 이 빚은 이미 2월에 고백한 빚과 함께 더 있었던 빚인데 다 말하지 못했단다. 나는 이 말을 다시 신뢰하고 또 믿고 함께 나가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마음 들고 괴로울 때 주위 둘러보는 거 아니다. 주위는 진짜 다 행복해 보인다. 인스타에는 평범한 일상 속 남들은 참 좋아 보인다. 나 역시도 둘째 아이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아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당연한 계획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그 계획은 이제 머나먼 꿈 같고 낳았을 시에 또 한 명의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삶을 되돌아 봤을 때 정말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릴 적 가정환경부터 아픈 엄마를 봐오고 엄마를 챙기는 아빠 모습을 지켜보고 그렇게 결혼해서 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 나에게 그리도 꿈인가? 아빠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 아빠는 엄마 하나로도 벅찬데 난 잘 살고 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아빠가 나를 보고서라도 힘들지 않을 테니까. 이틀간 정말 미친 듯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피를 말리는 느낌이었다. 그냥 타락한 인생으로 쭉 내리막길 걷고 싶었다. 근데 독한년. 월요일 되자마자 아침 7시부터 일어나 아이 일어나기 전까지 더 생산적인 일,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보겠다고 글을 적는다. 현실적으로 난 돈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건만 또다시 무너진 신뢰 속에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이혼하라는 이야기 들려올 게 뻔하다. 내 입에서 도는 안 좋은 이야기들. 다시 안 좋은 기운 몰고 올까 입도 뻥긋 못하겠다. 내 삶의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만들기 위해 마음 공부 늘 하려고 했고 다독임에 살아왔는데 허무하다. 진짜 허탈하다. 2월부터 노력하면 조금씩 갚아온 것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린 것 같아서. 진짜 허무한 것이 뭔지 아나? 나의 노력과 결과로 인해 얻은 보상이 그대로 빚으로 갚아진다는 거. 스토어 운영하면서는 그래도 나름 잘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감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도 기획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게 잘 됐을 때 정말 보람찼다. 죽지 말라는 법도 없듯이 스토어를 통해 빚 갚기를 조금씩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비록 빚 갚는 데 쓰였지만 일 자체만으로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 무너지고 싶은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을 테고 이전 빚에 대한 글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 현실적인 조언들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빚 청산 후 정말 멋진 엄마, 멋진 나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이자 희망 전도사가 되고 싶고 내 좌절과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힘든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난 진짜 멈추지 않을 거다. 더 멋진 나로 더 승승장구할 거다. 지금 또 한 번의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갈 거다.